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 먼저 1, 2 형식. 먼저 1 형식은, 뭐와 뭐로 이루어지구나. 주어와 동사.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네 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주동, 목적어. 이네 가지가 형식을 결정한다라고. 1 형식은, 누가 뭐뭐 한다라는 의미의, 태양이 뜬다. 뭐 이런 거. 나는 간다. 학교로 6시에 뭐 이런 문장, 1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예로서 그 소녀가 밝게 웃는다, 돌고래가 바다에 산다가 있는데요. 끊어있게 보면 누가, 그 소녀가 어떻게, 밝게 뭐 한다, 웃는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다를 찾아보면 그 소녀가 웃는다죠. The girlie smiles 한다. Brightly, brightly가 무슨 뜻이고, 밝게 라는 뜻이고, brightl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예요? How? 라고 묻겠죠. 어떻게 웃니? 좋습니까? 그 때문에 brightly는, bright는 뜻이 뭐고? 밝은 이란 뜻의 형용사죠. 하지만 brightly니까, 어찌 밝게 라는 brightly는 품사가 뭐다? 부사다. 그래서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맞습니까? 수식어다. 이런 걸 보고, brightly와 같은 말을 보고, 밝게와 같은 말을 보고, 무슨 어라고 한다? 수식어라고 얘기한다. 돌고래가 바다에 산다도 마찬가지죠. 누가, 돌고래들이, 어디에, 바다에, 뭐 한다, 산다. 그럼 돌고래들이 삽니다. 달핀스가 리바운다. 인디오션. 인디오션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how는 how are you 할때 how 말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 how does she smile 할때그 how. 얘는 어떤도 되지만 어떻게도 되죠. 그래서 이 어떤이 말고요. 어떻게란 뜻일 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 부른다. 부사 또는 부사구, 부사절. 어쨌든 무슨 어, 수식어라고 부르고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 이 형식은 주어 동사와 주격보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일단 주격보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오케이. 보어는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죠. 무슨 보어랑 형용사 보어랑 그다음에 뭐 명사 보어. 이거 의미로 얘기하면 뭐가 뭐될때 어떠니 어떻다 되거나 또는 어떤 것이다 되는 보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형용사 보호와 명사 보호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동사는, 이 형식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무슨 동사? 비동사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바로 비동사다. I am a student, I am happy. 다이 형식 문장들이죠. I am happy는 형용사 보호 쓴 거고요. I am a student는 명사 보호 쓴 거죠. 그런데 be 동사 말고 뜻을 얼만큼 바꾸는, 요만큼 바꾸는 무슨 동사도 있고, 또 있고, 점점 변하는 get 플러스 무슨 시, 어떤 시, 뭐 get 말고 grow, turn, become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몇 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이다. 이 형식을 만들 수 있는 이 형식 동사라고 한다.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이 형식이죠. 그 다음에 뭐 점점 추워진다, 점점 서늘해진다. It gets cool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변하는 동사 get 뒤에 어떤 식 이런 것들 마찬가지 이 형식이 될수 있다. She's a musician. 뮤지션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와, 디지씨. 그러니까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명사 보호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그게 완벽하게 들려, 완벽한 것처럼 들려. 퍼펙트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the plan sound? 그렇죠. 어떻게 들리니? 그렇죠. How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 부사 말고 How are you 할때이 How는 의문 부사야, 의문 형용사야. 형용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답이 perfectly. perfectly 같은 거 오면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너는 완벽하게 숙제를 했다는 you did your homework perfectly야.
됐습니까? 똑같은 완벽하게인데 어떨 때는 퍼펙트 쓰고 어떨 때는 퍼펙트리 쓴다. 구분이 잘안 되면 자 여기에 퍼펙트가 와야 될지 퍼펙트리가 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우고 The plan is perfectly야. The plan is perfect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사운드가 와도 퍼펙트리가 아니고 퍼펙트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감각동사 플러스 무슨 시? 어떤 시? 형용사 그 얘기죠. 그래서 감각동사가 쓰인 뭐 룩, 사운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룩이나 사운드 이런 것들, feel 이런 것들, taste 이런 것들. 그래서 this bread smells very야, good이야, good 됐습니까? 뭐 nice 해도 되고요. 뭐. This bread smells nice. This bread smells good. Smells 대신에 this bread is very야, is good이야 해도 거의 똑같은 뜻이니까 감각도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오듯이 감각동사 뒤에도 어떤 시가 온다. 굿의 부사형은 뭐예요? 웰이죠. 됐습니까? 굿들리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것들 1형식, 2형식에서 우리가 다뤄놨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형식. 3형식 같이 하네요. 3형식은 뭐가 몇 개? 그렇죠. 목적어가 한 개죠.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그리고 사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죠. 무슨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만 가능하다. 수여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만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수여 동사 give AB, 뭐뭐 AB 할수 있는 애들이죠. show AB, teach AB, send AB, buy AB, make AB, ask AB. A에게 B를 뭐뭐 하다 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 3형식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 뭐 to 쓰는 애들이냐 for 쓰는 애들이냐 of 쓰는 애들이냐 뭐 이것도 구분해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니들이 나한테 얘기해 줘. 그래서 뭐 make for send teach Show to it's a cook. 그렇죠, for you. 그렇습니까? Cook A, B 하면 A에게 B를 요리해주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것도 Cook B for A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3형식에 대한 정리. 주어 동사 플러스 뭐? 목적어. 보통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이나 또는 whom에 대한 대답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예문은 내 여동생이 누가 내 동생이 무엇을 초콜릿 케이크를 뭐한다? 좋아한다. My sister likes chocolate cake인데 초콜릿 케이크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My sister 귀찮으니까 C로 바꾸고 초콜릿 케이크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she like? 그러니까 3형식 문장이죠. 안만 길어봤자 초콜릿 케이크는 그렇죠. 그거 좋아해. 초콜릿 케이크 그거 좋아해. 목적어 하나 있으니까 3형식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4형식은 주어 플러스 그냥 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 수여 동사 플러스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직접 목적어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보내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무 동사나 되는 게 아니고 수여 동사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supply나 provide 같은 애들은 뜻이 공급하다, 뭐 제공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하다 될것 같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공하다가 될것 같은데 얘들은 뭐가 아니다. 수여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supply AB나 provide AB 이런 구조로 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여 동사만 가능하다. 참고입니다. 이건 참고. 수여 동사가 아니다. 서플라이나 프로바이드 같은 애들은 나중에 만나게 되겠지만 얘들은 수여 동사가 아니다. 뭐 이거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고요. 그래서 뭐 칼질 하겠습니다. 사형식. 나의 이모가 나한테 자전거 사. 누가 나의 이모가 누구한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품이죠. 그 다음에 자전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 사주셨다. 무슨 시제예요? 그래서 my aunt가 put 하셨다. whom, me, what, a bike. 이 바꾸면 my aunt bought a bike for me 한다라는 게 형식 전환입니다. 사형식은 이제 뭐 whom, what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을 삼형식으로 바꾸면 여기에 뭐 직접 목적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고, 전치사가 오고, 그 다음에 관전 목적어가 오는데, 이때 전치사는 선생님 어떻게 give 뒤에 어떻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give가 있는데 여기에 for가 와 있어. 그럼 틀렸다 무조건 하지 말고요. for가 올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장문을 해보면 give가 있는데 for가 오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예를 들어서 그녀가 나에게 시험 시간표를 보여줬다. She가 뭐 했냐면, She가 showed 했다. What? the time table for the exam. 뭡니? 수미. 그럼 the time table for the exam이 무슨 뜻이야? 시험 시간표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시비 걸고, 선생님, show인데 어떻게 for입니까? to.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시험에게 보여줬단 얘기잖아. 알겠습니까? 시험 시간표야, 이거. The time table for the exam. 이거 한번 길어봤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수학 공식처럼 show 뒤에는 뭐 to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본 사람이 나야. 됐습니까? 나에게 보여줬다. 앞에 적절한 게 붙어 있는지만 확인하란 말이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쉬우니까 이거 틀렸어 투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때쓸 뭔가 뭐 이거 the timetable for the exam이 시험 시간표야. 시험을 위한 시간표 이런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for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란 말이에요. 시험한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보여준 거잖아. 됐습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She taught the definition of Pythagoras to us. 그래서 그녀가 가르쳤어. 누구한테? 우리한테. 뭐를?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됐습니까? 선생님, teach인데 이거. teach인데 이거. to 해야지. 모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됐습니까? 여기, 뭔가 배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란 얘기야? 여기 앞에 2가 잘 있는데 여기에 엉뚱한 거뭐 여기 4나 5나 이런 게 있는 거 없는 거 봐야지. 얘한테 시비 걸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의 적절한 전치사가 왔는지 우리에게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가르쳤대. 가르침 받은 사람 우리에게야. 우리에게. teach니까 4 말고 5 말고 2잘 썼네. 여기 있는 5는 요렇게 해서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피타고라스의 정의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네,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또 거기에 적절한 전치사를 썼는지를 확인하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give, send, tell, lend. 뭐, lend가 뭔 뜻이에요? 빌려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빌려주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빌리다는 뭐예요? borrow죠. show. 보여주다니까. 보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얘들은 to를 쓰고요. buy, make, get, cook 등은 for를 쓰고요. ask, require 하고 또 뭐? inquire. ask, inquire. 둘다 물어보다고요. ask, require. 둘다 요청하다였죠.
얘 물어보다도 되고 요청하도 되고 얘는 물어보다고요. require는 뭐 하다? 요청하다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얘는 두 개의 뜻을 다 갖고 있고요. 얘들은 뭘 쓴다? of를 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형식으로 넘어가겠죠. 오형식이니까 둘로 나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뭐 A 유형, B 유형, C 유형을 포커스 4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C-2하고 C-3을 포커스 3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A 유형은 뭐였다? call A, B. 그 다음 B 유형은 make A 어떤, C형은 to do. 이게 정상적인 녀석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동사하고 소약 동사하고 지각 동사, 얘들은 원형 동사, 원형 부정사라고도 했습니다. to 없는 시제일치랑 아무 관계 없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뭐 사역 동사 같은 경우 A에게 뭐뭐하라고 시키다 make A do라든지, 지각 동사 같은 경우에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C, A, do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이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투의 형태. 목적격 보호로 올수 있는 건 명사나 형용사나 투 부정사. 그렇습니까? 목적격 보호로 올수 있는 거. 명사 보호나 형용사 보호나 또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to do, 이런 것들이 목적격 보호로 올수 있다. 이때 목적격 보호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가 want A to do, call A B, make A 어떤,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명사 또는 형용사를 목적격으로 채용한 경우 call AB죠, make A 어떤이죠, 그 다음에 keep A 어떤이겠죠. keep A 어떤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A를 계속해서 어떤 상태가 되도록 놔두다, 유지시키다. 그 다음에 leave A 어떤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내버려 두는 거죠. A가 어떤 상태로 냅두는 거. leave me alone, 나 혼자 놔두세요. Leave me alone. Alone, 어떤, 혼자 있는. 됐습니까? Alone, 혼자 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우리 엄마가, 누구를, 나를, 뭐라고 부른다? 장꾸러기라고, 뭐한다? 부른다. 그러므로, 나는 장꾸러기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형식 문장이니까, so, 목적어를 마치 뭐처럼, 목적어를 마치, 주어처럼,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뭐 비적절한 동사랑 합쳐서 마치 뭐처럼 동사처럼 만들 수 있는 게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My mom calls me sleepyhead, so I am sleepyhead. 엄마가 나를 뭐 장꾸러기로 불러. 그러니까 나는 장꾸러기야. But I am not sleepyhead. 이럴 수도 있겠죠, 엄마한테 빡치면. 그렇습니까? 예, 나 분명히 새벽 4시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건데, 그치?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2시쯤 일어나죠? 계약했어? 계약 했는데 니네 동네 일터던데? 학교 갔어? 오늘 안 갔어? 어제 갔어? 뭐 언제 갔는데? 너 조사해야 되겠어. 저번 주 언제 갔어? 저번 주 중학교. 저번 주쭉 갔어? 죄송한데. 아, 나 원래 빼고, 원래. 아닌데? 아, 원래 빼고 잡았어. 두 문제의 그날이 15일이었으니까, 그렇지. 15일 날뭔일 있었는데? 광복절 날 왜? 뭔안 좋은 일 있었어? 어? 광복절 날뭐안 좋은 일 있었대? 어? 광복절 날 좋은 날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하셨대? 문재인이! 막 이러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그 연락하고 이런 건 없지? 어? 엄마가 뭐야? 너를 랩으로 꽁꽁 싸놔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은 쿨 AB였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입니까? 명사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뭔데? 재료는 명사인데 하는 일은 뭐다? 목적격 보호다. 재료는 벽돌인데 하는 일은 벽이고, 재료는 벽돌인데 하는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가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소식에 그녀를 행복하게 했대요. 누가 그 소식에 누구를 그녀를 어떤 상태로 뭐 했다 만들었다. 그래서 더 뉴스가 메이드 했다. 누구를 her를 어떤 상태로 so. So she was happy. Thanks to the news. Thanks to the news 한번 뜨세요. 그 뉴스 덕분에. Thanks to 어떤 거다 어떤 거 덕분입니다. 어쨌든 so she was happy. Happy 재료는 뭔데? 형용사인데. 그렇죠? 여기에 다시 원래 문장으로 가서 하는 일은 뭐다? 목적격 보호다. 그럼 무슨 보호야?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형용사 바로 보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The news made her happy, so she was happ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장갑이 손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대요. 글러브즈가 뭐 해준대요? 팁 시켜준대죠. 네. 무엇을? 핸즈. 어떤 상태로? warmly 하면 돼, 안 돼? 왜요? warm은 무슨 뜻이야? warmly는? 따뜻하게. 어? 그럼 warmly 해야지. So, your hands are warmly야. Your hands are warm이야. Your 그렇죠. 여기에 your hands are warm thanks to gloves. 장갑 덕분에 네 손은 warmly해져. warm해져. 그렇죠. 어떤 시 써야 될 자리니까 여기도 warmly 쓰면 안 된다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 The news made her happily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선생님 여기 행복하겠는데요? 알겠다고. 그럼 so she was happily냐 이 녀석아. She was happy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 happily 해놓고 warmly 해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이 뭘 구분을 별로 안 해? 형용사랑 문화 구분을 잘안 해요. 뭐 그게 그거 같아.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절대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영어입니다. 여기다가 해피리 해놓고 만약 틀리면 웜리 해놓고 만약 틀리면 틀렸다 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so를 만들어 보면 금방 들통난다. So she was happily가 아니고 so she was happy. So your hands are warm.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A to do 하는 애들 모아놨습니다. Want A to do, ask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expect A to do, get A to do. Want A to do는 무슨 뜻이에요?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sk A to do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A 보고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Tell A to do는 알겠죠?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 Advise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라고 Expect A to do는 A가 뭐뭐 하기를 Get A to do는 뭐였더라? A에게 뭐뭐 하라고 그렇죠 시키다라 그랬죠 Get A to do는 get 그러니까 get이라는 녀석이 get이 뜻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자의 구조를 잘 봤더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면 Get A to do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get의 뜻은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어? 시키다면 무슨 동사? 사역동사 클럽 회비 냈어 안 냈어? 됐어요. 그래서 얘는 다음 포커스가 아니고 지금 포커스에 있는 거야. 투두 해야 되기 때문에 두가 아니고. 그래서 밑에 뭐 한글부터 먼저 봅니다. 제나가 내가 파티에 그녀의 파티에 오길 원. 누가 제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파티에 오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그래서 제나 wants me to come to her party.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o come, to come, to 부정사죠. 그러면 1, 2, 3, 4, 네 가지 뜻 중에 뭐예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수제어법 명사니까 재료는 뭔데? 명사인데 하는 일은 뭐다? 목적격? 보어. 됐습니까? 명사 가지고 목적격 보어. 보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Jenna wants me to come to her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원형 부정사 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취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가지는 동사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다. 됐습니까? 사형식 만드는 동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사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한 가지죠. 무슨 동사? 수여 동사. 됐습니까? 이 형식을 만드는 동사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죠, 크게. 무슨 동사랑, 비동사랑, 감각 동사랑, 변화하는 동사. get 뒤에 어떤 시, become 뒤에 어떤 시. 됐습니까? 네. 너무 분석이라서 내가 문장의 형식은 좋아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됐습니까? 5형식에서 동사 원형 부정을,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또는 원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보호를 하는 녀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보고 사역동사고, 나머지 하나는 무슨 동사다? 지각동사다. 지각동사다. 감각동사가 아닙니다. 그건 2형식 얘기할 때 얘기해요. feel 어떤, sound 어떤, look 어떤. 그건 2형식이고요. 지각동사, 5형식 얘기입니다. 자, 사역동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또는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make, have, let이다. 됐습니까? make, have, let. 세 녀석은 세 개밖에 없어. 됐습니까? 시키다 라는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가지다도 되고 먹다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보내다도 되고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도 된단 말입니다. have dinner 할 땐 당연히 뭔 뜻이겠어? have dinner 먹다. 먹다겠죠.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내다. 그건 다 3형식이야. 근데 뭐 my dad has me study hard 이렇게 할 때는 아빠가 나한테 뭐 하도록 시킨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시킨다. 그 뜻일 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사역동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have가 무조건 사역동사가 아니고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란 뜻일 때 뭐라고 부른다? 사역동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have dinner 할 때 have는 사역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have a good time 할 때 have 사역동사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let, 뭐, let도 뭐 여기 설명이 없네. let도 설명할게. my brother made us left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so we were. we were. we were. 아니고요. so we left죠. so we left. my brother made us left, so we left. 이거 왜 해보느냐? 자, 우리가 웃었어. 우리가 래프를 했어. 우리가 래프를 당했어. 그렇죠. 만약에 이게 뭐, 아, 좀 이따 얘기할게. 여기에 이디어 와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웃게 했다. So we left.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이 행동을 한 겁니까? 이 행동을 당한 겁니까? 이걸 따져본 거야. 우리가 이 행동을 했어, 당했어?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형태가 아니고, PP 형태가 아니고, 모두와 투두 형태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뭐 ing 형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동사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어? 시제가 안 맞는데 시제 일치 따지지 않는다. 됐습니까? 뭔가 만든 게 과거니까, 웃었던 것도 과거니까, 여기 left, left에 두 번째 녀석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됐습니까?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고. CJ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CJ치도 시키지 않는다. 선생님, so 할 때는 했잖아요. CJ치. 저 당연히 CJ치 시켜야지. 주어 동사인데. 메이드가 무슨 시제야? 만든 게 무슨 시제니까? 과거니까. 우리가 웃었던 건 언제야? 몇 번째 녀석 써야 되는 게 당연해. 두 번째 녀석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자, help는 목적격 보호로 뭐와 뭐를 다 쓸 수 있다. to 부정사와 동사 원형 부정사를 모두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to가 와도 되고 do가 와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단 목적어와 그 행동을 할 경우에. 됐습니까? 그래서요, 그는 내가 내 배낭 찬 도와줬다. 찾는 것을 도와줬다 해도 되고 찾 도와줬다 해도 되는 말입니다. He helped me find my backpack 되고 to find my backpack 도 되는데, 근데 어떤 문장 조심하라 그랬냐면은 그가 그 꽃병을 깼다는 표현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꾸 욕이 나오네. 몇형식으로 표현했어요? 3형식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걸 5형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He가 뭐 했다? made 했다. 무엇을? the vase. 그러면 the vase가 여기에 이 몇 녀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뭐가 당연히 맞겠다? 브로큰이 맞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so를 해볼까요? So, the base was broken. 그러니까, break의 뜻이 뭐예요? 깨다. 그러면, 꽃병이 break를 한 거야? break를 당한 거야? 선생님, 이거 사역동사고, 이거 목적어니까, 여기는 이거 와야 된다고 배웠는데요. 그래, 알겠어. 이거 넣으면 뭔 뜻이야? 그가 꽃병 보고 뭐 하라고 시켰다? 깨라고 시켰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수학공식처럼, 여기에 목적어 왔으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 이런 거 다 안 돼. 일단 난 좀 배운 사람이야. 나 사역동사 배운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얘만 된다 이러면 절대로 이건 틀린 문장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수학공식처럼이 아니고 지금 뭘 따져야, 지금 뭘 따져봤냐면 여기에 있는 예문은 우리가 웃었어, 웃음을 당했어, 이거 우리가 했죠. 능동 관계란 말이야. 이걸 보고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무슨 관계라고 한다? 능동의 관계다. 자, 여기에 내가 find 하는 거야, 내가 발견, 내가 찾는 거야, 내가 발견당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 동사 원형이나 to do가 온단 말이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 I saw you dance on the stage. 내가 봤는데 누굴 봤냐면 너를 봤어. 그렇죠? 네가 뭐한 봤어? 무대 위에서 춤추 봤대죠. 그러면 네가 춤을 춘 거야, 네가 춤을 당한 거야. 그렇죠. So you 시제 맞춰줘야 되겠죠. You danced on the stage. You가 댄스를 합니까? You가 댄스를 당합니까? 이걸 보고 뭐하고 뭐가 무슨 관계다?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일 때, 그럴 때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춤추고 있는 너를 볼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댄스도 되고 뭐도 된다? 댄싱. 댄싱도 된다. 투 댄스는 된다 안 된다? 댄스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선생님 CJ치 시켜야죠. 아, CJ치 아닙니다. 됐습니까? 투도 와야죠. 춤추는 것을 봤다니까. 아닙니다. 춤추 봤다. 댄싱,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그렇죠. 춤추고 있는 너를 봤다. 됐습니까?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 안 됩니다. 웃는 중인 우리를 시켰습니까? 아니죠. 시켰단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면 진짜 문제에서 어떻게 되느냐?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2형식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격 보호가 있어야죠. 2형식이 되려면 주격 보호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럼 1형식이면 뭐만 있고? 주어 동사 있고 나머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밖에 안 남는 거죠. 나머지는 다 무슨 어? 수식어인 거죠. 얘는 뭐, 얘도 주어 동사 당연히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동사 뒤에 뭐가 오는 경우? 주격 보호가 오는 경우고, 동사는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 비동사랑 사랑 get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 세 가지 종류가 이 형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her face became red, her face was red. 됩니까? 네. 그럼 자동방 몇 형식이고? 2형식이고. 2형식이고. 그렇다면 보호가 사용됐는데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명사보호. 형용사보호죠. 오케이. red가 물론 명사로서 빨간색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빨간이란 뜻도 있죠. 빨간색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보호다? 형용사 보호가 사용됐으니까 어쨌든 보호가 있으니까 이 형식인 거죠. Her face was red. Her face became red.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sat on his chair. 누가 뭐 했대요? The little boy가 sat 했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 그의 의자? 위에. 그러니까 몇 형식? 1형식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무슨 어라고 한다? 수식어라고 얘기하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이런 걸 보고 종류는 뭔데? 재료는 뭔데? 재료는 부사절이야? 부사구야? 부사군데 하는 일은 수식어다. 무슨 무슨 어 그러면 역할이고요. 무슨 무슨 사 뭐 부사 명사 이러면 재료입니다. 품사.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people there. 오케이, 뭔 소리야? 누가 뭐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 거기에. 여기에 이 there하고 이 there하고 생긴 거 뭐 다른데요? 아, 생긴 거 똑같죠? 생긴 거 똑같지만 다른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유도부사라고 해요. 얘를 문법적으로 하는 일을 정확하게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유도한다 이겁니다. 어떤 말 시작하겠다? 뭐뭐가 있다 라는 말을 시작한다 라는 대어입니다. 이 대어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이 대어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그냥 대어 뒤에 비동사 있으니까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 거기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럼 이게 몇 형식이에요? 1형식. 당연히 1형식이죠. 우리말로 뜻을 써도 1형식입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그럼 누가 다 떼내고 나서 이 대어 거기에. 아까 넘었다는데 1형식이죠. 그 다음 The man is a university student. 그래서 그 남자는 뭐다? 그렇죠. 대학생이다. 그 남자 대학생이야. 몇 형식? 2형식. 2형식이고 그 다음에 a university student가 하는 일을 재료는 뭔데? 명사인데 하는 일은 주격 보호다. 목적 보고 5형식 돼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university student한테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the man? 글만 뭔데? 대학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에 맞게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the blouse feels very smoothly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the blouse feels very smoothly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블라우스가 매우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블라우스는 매우 부드럽다 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더 블라우스 필즈 스무들리는 무슨 뜻이야? 스무들리 부드럽게. 그렇죠. 스무들리는 뭐 보아하니까 부드럽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무들리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스무드. 스무드의 뜻은 부드러운이겠죠. 여기 있는 ly를 빼야 되겠죠. The blouse feels very smooth, so the blouse is very smooth. 됐습니까? 네. Okay, 여러분들 smooth하고 뭐 비슷한 말, 뭐가 알고 있는 단어 뭐가 있나요? 그렇죠, soft 같은 단어 있겠죠. 됐습니까? softly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The blouse feels very soft, very smooth. 근데 soft는 어떤 게 soft냐 하면 뭐 이런 게 소프트고요. 스무드는 어떤 게 스무드한 거냐면 선생님 피부 같은 이런 거. 이런 게 어떻다? 스토이 배우서 이런 게 스무드한 거. 뭐가 소프트하고 스무드하고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머리카락은 스무드하지 않겠죠. 이런 머리, 이런 머리, 이런 머리, 이런 머리 스무드하겠죠. 우리는 스무드하지 않아. 됐습니까? 왜? 컬리 헤어라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kids are playing happy in the park.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래요? 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어떻게 놀고 있대요? 행복하게. 어디서? 그렇죠. 그 꼬맹이들이 공원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대요. 그러면 해피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돼? 해피리. 해피리가 왜 돼야 돼? Okay.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행복하게 논다. 행복하게가 행복하게 아이들이야 행복하게 놀다야. 행복하게 놀다. 그러면 뭘 꾸며줄 수 있어야 돼? 동사.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려면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하다를 만들어요? 어찌 하다. 그렇죠. 어찌 놀다. 행복하게 놀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올 자리가 아니고 형용사 올 자리가 아니고 뭐가 해야 된다? 예정식이니까. 일형식인. 누가 주어 동사밖에 없죠? 애들이 놀고 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노는데 행복하게? 어디서 노는데? 그래서 일형식이죠. 코로나 증상이 졸린 거라 그러는데 혹시 너? 이제부터 졸면 랩으로 꽁꽁 묶어버리겠어. 됐습니까? 코로나 증상이 졸린 거는 유언비어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The green building looks beautifully.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그 초록색 건물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얘기는 그 초록색 건물이 아름답다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렇죠. 룩스 대신에 뭘 써도 되고 is를 써도 되고 is beautifully야 is beautifully야 is beautiful. it is beautiful it looks beautiful 그거 아름다워 보인다. 그래서 무슨 동사 뒤에 뭐 그렇죠. look 어떤 와야지 look 어찌 가면 안 된다. It is beautiful. It looks beautiful. 그래서 beautiful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안 넘겨봤자 it 하고요. How does the green building look? 그래서 how does it look? 그거 어때 보여? It looks beautiful. 아름다워 보여. 좋습니까? 네. Okay. 이렇게 해서 1, 2 형식 봤고요. 3, 4 형식 목적어 한 개. 그 다음에 사형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동사만 된다? 누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 주다, 보여주다, 보내주다, 가르쳐주다, 파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사형식, 사형식 이제 하래요. 칼질 하라는 얘기는. 그쵸? 네. 제이슨 뭐 데이스 하나, 누가 뭐 했답니까? 제이슨이 뭐 됐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 그래서 몇 형식 사형식. 그래서 his son을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래? 간접 목적어. 어북을 보고 뭐라 그래? 직접 목적어. 이런 용어들 알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까?
반목, 직목 순서로 있으니까 사형식이고, 만약에 Jason bought a book for his son이면 몇 형식이야? 3형식이 된단 말이야. 3형식으로 변환을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 누가 뭐 했대요? I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got Whom이죠. Enjoy가 즐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즐겁게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즐겁게 해줬단 말이에요. 누구를?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서? At the party에서. 내가 즐겁게 해줬다. 누구를?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시간 보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됐습니까? 그럼 이게 몇 형식이에요? 그렇죠. 목적어가 하나 있으니까요. 3형식이죠. 그럼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Myself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왜? 무슨 적이야? 제기적이야? 방조적이야? 제이죠. 그래서 읽어보고 제기적이라고 했죠. 무슨 어로 사용되면 제기적이다? 이쪽으로 해야 되는 제기적이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고 3형식이다. 코로나 좀 나았어? 아, 요즘 농담으로도 뭐 코로나 걸렸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되게 나쁘겠죠. 졸지 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gave the children gifts. 누가 뭐 했대요? He가 gave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누구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선물을. 그래서 몇 형식? He gave the children gifts.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내가 뭐또안 했나? 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접시적으로 누구한테? Whom? What? 접시를 뭐 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건네주겠니겠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몇종 세트? 어쨌든 너는 건네줄 걸줄 거니? Pass. Whom? What? Your dish. Will you pass me the dish?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주세요는 몇종 세트? Will you pass? Can you pass? Could you pass? Would you pass? 4종 세트였죠. 해줄래? 4종 세트. Can you pass? Will you pass? Could you pass? Would you pass?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 나왔어요? 4형식이 나온 거죠. 됐습니까? Will you pass me the dish? 4형식 문장이었다. 그러면 pass는 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뭐 쓸까? to 쓰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 Will you pass the dish to me?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나는 콘서트에 가는 것을 뭐 한다? 뭐 한다. 누구는 무엇을 그 콘서트에 가는 것을 뭐 한다? 뭐 한다. 나는 뭘 한다? I wan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consul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죠. I want to go to the concert. 그러니까 몇 형식? 3형식. 앞만 길어봤자 시가 to 부정사의 무슨 영역법? What do you want? 3형식이다. 목적어가 to 부정사가 될 수가 있죠. 앞만 길어봤자 it이 될수 있으면 목적어가 되고 3형식 문장입니다. I want to go to the concert. 그렇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은 게 3형식인지 못 믿겠으면 이거 첫 번째 이게 3형식이 첫 번째예요? I want it 해도 되니까 두 번째예요? 3형식이 두 번째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니까 그러니까 3형식이에요.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to the concert 알겠어 뭐 근데 이거 합쳐서 콘서트 가는 것이잖아 이시잖아 나 그거 원해 콘서트 가는 거 원해 됐습니까?
삼형식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그는 나에게 멋진 양복을 만들어 줄 거래요. 누가? 그는 나에게 What? 멋진 양복을 뭐 할 것이다?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럼 그는 만들어 줄 것이다. He will make whom? What? A nice suit. 어, 슈트가 아니에요. 수트예요. Nice suit. 슛은 이렇게 써야 되고요. 슛! 우리 슛! 됐습니까? He will make me a nice suit.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몇 형식이 된 거예요? 4형식이 된 거죠. 됐습니까? whom과 what이 나왔죠? make는 whom과 what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형사라고 불린다. 네, 그 다음에 밥은 청소, 교실 청소를 마치세요. 누가? 나는 무엇을? 뭐 했다? 끝마쳤다. 하필이면 끝마쳤다네. 됐습니까? 그래서 밥이 뭐 했다? 밥이 뭐 했다? 피니시 됐다. 무엇을? cleaning the classroom. 선생님, 왜 하필이면 끝마쳤다라는 얘기 왜 했을까? 피니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죠. 밥 피니시 되게 몇 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3형식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딱 좋네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의 목적도 목적을 할 수 있고, 동명사, 구도 목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 공통적으로 is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래야 듣고 싶어. What did Bob finish? 뭐 끝냈는데? clean the classroom 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니까 뭐 전치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gave his toys.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할배, 신문, 마누라, 뭐 읽어주는 거. 됐습니까? 그럼 내용상, 누가 뭐 했다? 할배가 뭐 했다? 읽었다. 읽어줬단 말이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whom? 됐습니까? 그래서 the old man이 뭐 했다? 이 올드맨이 뭐 했다? 레드 했다. What? 너 뉴스페이퍼를. To whom? To his wife. To his wife에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read AB 한 뭐예요? read AB. A에게 B를 읽어주던데. 그렇죠. A에게 B를 읽어주던데. read AB는 뭐로 바꿀 수 있다? with b to a로 바꿨을 수가 있다. b를 읽어준다. a에게. 됐습니까? read도 무슨 동사다? 수여 동사다.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읽어주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봐도 되겠니겠죠 뭐. 그렇죠? 내가 물어봐도 되겠니는 몇 종 세트? 내가 해도 되겠니 몇 종 세트? 3종 세트. 그렇죠? Can I ask something of you? 하면 되겠죠. Can I ask something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Can I ask 되고? May I ask 되고? Could I ask 되고? May I, Can I, Could I? 허락받는 3종 세트. May I, Can I, Could I? Could I ask something of you? May I ask something of you? Can I ask something of you? 어? 물음표인데 something이다? 왜 그렇다?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다. 됐습니까? 내가 물어볼 거니까 대답해라. 됐습니까?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뭐 좀 물어봐도 되겠어? 동희야, 내가 너한테 뭐 좀 물어봐도 되겠어? 귀현아, 뭐 좀 물어봐도 될까? 안 돼? 안 돼? 야, 근데 너도 물어봐도 돼? 안 돼? 나가, 이 자식아! 됐습니까? 선택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묻는 말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엘렌이라는 사람이 보이고 뭐 부모님 보이고 거짓말 뭐 하나의 눕다는 아니겠죠 이거.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렇죠. 거짓말이 보이고. 그리고 엘렌이 뭐였다? 엘렌이 폴드했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 전환이니까 whom이야, what이야. What? What? What a lie. To whom? His parents. 엘렌이 그의 부모님들에게 거짓말했다. Ellen told a lie to his parents. 그러니까 뭐 ten, 뭐 to 쓰고, read to 쓰고, ask of 쓴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Okay. Several. 이 뭐야, several? 그렇죠. 몇 개의. 그렇죠. several은 뭐로부터 온 단어인데? 7으로부터 온 단어인데, 뭐보다 많고? a few 보다는 많고, 뭐보다 적을 때 쓴다? 셀 수 있는 거, many 보다 적은 느낌일 때 쓴다. a few 뒤에는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several books, many books. 됐습니까? 네.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다? 문법적으로는 some 뒤에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되죠. 하지만 several은 books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she wrote him several poems. she가 뭐 했대요? 써줬대죠? 네. whom? several poems. him. what? several poems. 됐습니까? 뭐, 그녀가 그에게 뭐, 시 몇 편을 써줬단 얘기인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럼 she가 뭐 했다? wrote 했다. what? several poems를 bon him to him 하면 되겠죠. 그녀가 시 몇 편을 썼습니다. to him에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dad made us coffee. 아버지가 우리한테 커피 만들어 주셨죠. 네. 그렇죠? 이 새끼야 좀 잠 좀 그만 자고 공부 좀 해라 막 이러면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 자라 이러십니까? 아 피곤하지 자라 이러십니까? 이거라도 마시고 공부 좀 해라 막 이러십니까? 어때 규현이 아버지께서 피곤하지? 일찍 자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데드가 메이드 했는데 whom? us? what? 커피 아버지가 우리한테 커피 만들었는데 데드가 메이드 했죠 what? 커피를 보너스 그렇죠. 아버지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렇죠. 커피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물도 끓여야 되지. 여기 날도 더운데 맞지. 그렇죠. 뭐 요즘 같을 때 이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서 칼국수 끓여 먹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죠. 그렇죠. 칼국수 막 김도 막 나고 막 그렇죠. 습기도 막 나오고 따뜻해지는 게 그렇죠. 한여름에 생각나는 음식 칼국수 맞습니까? Dad made coffee for u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뭐야 프라이스? 가격인가? 프라이드? 아, 가격이죠 가격. 그럼 did you ask him the price는 너는 그 남자에게 가격 물어봤냐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Did you ask wha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가격 물어봤니? Did you ask the price of him? 그렇습니까? Pride는 자부심이고요. Price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he teaches students history. 그가 가르치죠. whom 학생들에게 what? 역사를 그렇죠. He is a history teacher 이 말이죠. 그래서 he가 뭐 한다? teaches 한다. what? history. one student. two students.
여기에 왜 더가 없을까? 특정한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로 읽어주자. 일단 뭐 보니까 I send a text. 내가 뭐 할 거래? send 할 거래죠? 네. What? 메시지. 그렇죠. 내가 문자 메시지. 뭐 문자 메시지 안 쓰죠. 깨톡 보내죠. What new? To you. To you 해야 되겠죠. 네, 너한테 깨톡 보낼게. I send a text message to you. send니까 to 써야 되는데 엉뚱한 거 쓰는 거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I got a drink to John. 이거 뭔 뜻일까요? 존에게 그렇죠. 난 존에게 음료수 갖다 줬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드링크는 드링크가 동사로 마시다도 되지만 명사로서 음료수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뭐 틀린 부분 고치는 방법 여러분들 다 이렇게 했나요? 네. 어우 재미없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맛을 입으로 I brought a drink to John 이래도 되겠죠. 그쵸. bring AB도 그리고 get AB도 무슨 뜻 A에게 B를 갖다 주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네. 그쵸. 그런데 bring은 to 쓰고 그 다음에 got은 나도 재미없게 해야지 답지엔 재미없게 돼 있을 테니까 얘는 for 써야 된다. 됐습니까? 네. 내가 정리하는 건 뭐냐. bring AB, get AB 다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bring은 bring b to a 하고 get은 get b for a를 한다. 됐습니까? 네. 네. 뭐 그 롤 몇 시까지 했어? 롤 몇 시까지 했어? 롤이요? 어. 안 했어. 롤을 안 하고 그러면 새벽 3시까지 뭐 했어? 어. 근데 지금 왜 그 모양이야? 어? 아, 더워서 깼어? 웬일로 집에 에어컨 안 돌렸어? 그랬군요. 네 방에 창문 없어? 창문 열고 자면 되잖아. 그래도 더워. 문도 열면 되잖아. 누가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 귀가 다 늘려서 좀 크게 들으시는구나?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5형식의 정상적인 거, 세 가지. call AB, make A 어떤, want A to do. 한꺼번에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목적격 구호를 찾아서 밑줄을 끊어 읽기 하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네. 그럼,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So the movie was interesting. 그럼 목적격 구호는 자동방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건 뭐다 써? 써. Interesting. 자, 이런 거 같은 게 interesting. 어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냐? interested냐? interesting이냐?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the movie was interested입니까? the movie was interesting입니까? Interesting. 그러니까 열 문장에서도 interested가 오면 안 됩니다.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근데 똑같은 표현을 interested를 써볼까요? 그러면 interested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he was interested in the movie. movie 하고 내용은 똑같죠. 그렇습니까? 그는 그 영화에 뭘 가지게 됐다? 관심 갖고 흥미를 가지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found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는 발견했다가 아니고요. 깨달았다. 누가 어떻다는 것을? 그 영화가 재밌다는 것을.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He found the movie was
Interesting.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 뽑아도 되시고 이 find는 이 형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nd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절도 노하고요. 지금은 몇 형식 한 거예요, 이건? 3형식. 3형식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3형식 동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무슨 구조? find a 어떤 쓰신 거예요. 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5형식으로도 해봤고요. 3형식으로도 해봤는데 가능한 이유가 얘 성격이 이렇게도 써도 되고 find a 어떤도 되고 find that 완벽한 문장 누가 뭐뭐라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로고도 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가 더 복잡한 거야? 네. 네, 할 수 없고요. 다들 봐야죠 뭐. 네. 그 다음에 we believe 더럽게 못 쓰네. Okay. 이거 뭐세요? We believe him a king. We believe him a king. 그렇죠. 우리는 그가 왕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믿으니까 so 뭐 물론 나를 수 있지만 he is a king. 이라는 문장이 가능은 하겠죠. 네. 그러니까 목적격 부분은 뭐? a king. 그니까 저 목적격 보호는 재료가 뭐이거나 뭐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좀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형용사 부호였는지 명사 부호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4번까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they named 그들이 뭐 했대요? 무엇을? 정식을. 뭐라고? 타이타닉이라고. 타이타닉. 그들은 그 함선에, 그 배에 타이타닉이라고 이름 붙였다. So, 타이타닉.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의 보호는 뭐? 타이타닉. 타이타닉.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가 뭐 했대요? he가 whom 뱀에게 to be quiet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럼 목적의 구호는 만약에 참 그들이 그의 말을 잘 들었다면 so they were quiet. 그래서 그들은 뭐 했다? 조용했다. 조용해! 뭐 말 잘 듣네. 됐습니까? He told them to be quiet, so they were quiet. 그래서 그들은 조용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는 뭐? To be quiet. To be qui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아까 주문했던 거. 그쵸? 오케이, okay, interesting이 목적의 보호인데, 그러면 재료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보호야,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 그렇죠, 형용사 보호죠. 그래서 find a 어떤이란 구조죠. 형용사 보호다. 그러니까 재료는 형용사인데 하는 일은 목적격 보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king 너무 뻔하죠. 무슨 보호? 그렇죠, 명사 보호죠. call a b 뭐 believe a b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는 거고, believe a b 하면 a가 b라고 믿는 거고. 그니까 명사 보호다. 목적격 보호가 명사를 사용했다. 타이타닉은 무슨 보호? 명사 보호. 똑같이 명사 보호죠. 목적격 보호가 재료는 뭘 가지고 만들었다? 명사 가지고 만들었다. To be quiet.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 명사 보호.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미칠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you should keep the room cleanly. 이게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너는 뭐한테 keep 시켜야 된대죠? 뭐를? 어떤 상태로? 그렇죠. 그래서 keep a 어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So, the room is clean. The room is clean. 좋고, the room should be clean이야. Should be clean이야. Should be clean. 그렇죠. You should keep the room clean. 너는 그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 그러므로 그 방은 어때야만 한다? The room should be clean. 깨끗해야만 한다. 그러면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그렇죠. clean, 깨끗하니죠. cleanly. 무슨 뜻이야, cleanly? 깨끗하게. 너는 그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cleanly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물론 clean은 깨끗하니고 cleanly가 깨끗하게지만 우리말 해석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똑같이 깨끗하게를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so the room should be cleanly가 아니고 So, the room should be clean 해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he advised her, go see a doctor. 그래서 그가 뭐 했대요? He advised whom? Her. 그녀에게 뭐 하라고? 진찰받아보라고. 그렇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go see a doctor 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 he advised her, To a doctor. 그래서 to go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재료는 뭔데? to 부정사인데 하는 일이 뭐니까? 목적격 보호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용사정용법이다. 만약에 그녀가 코로나 환자야. 그렇죠? 그러면 충고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줄까? Make... 그가 뭐 했다? 시켰죠? 네. 그녀에게 뭐 하라고? 이때는 투고가 아니고 그는 그녀에게 진찰받아보라고 뭐 했다? 시켰다. 충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충고했더니 말 안 들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 강제적으로 시켜야죠. 무슨 동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to go가 아니고 뭐가 온다? go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advised이기 때문에 이땐 to go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 go로 볼 수, 이게 made였으면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는데 made는 특별한 취급을 원합니다. 원형 부정사가 와줘야 된다는 거. 동사 원형 목적의 부호가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the street cat made me suddenly. 그래서 길고냥이가 만들었죠. 누구를? 나를. 어떻게 슬프게? sad 어떤 슬픈? sadly 어찌 슬프게? 길냥이가 나를 슬픈 만들어서 슬프게 만들었어? 슬프게. 그렇죠. 틀린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so? So I was sad. 그렇죠. I was sad. 그 괭이 때문에? Because of the street cat. 그렇죠. I was sadly예요. I was sad예요. 당연히? I was sad. 그러니까 sadly가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석은 슬프게 만들었다고. 슬프게가 sadly가 맞지만 그래도 여기는 sadly가 오면 안 된다. So I was sad니까. 그래 난 슬퍼졌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녀석이 목적어에 목적어가 어찌 했다는 얘기입니까? 목적어가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를 말하는 어떤 시를 써야지 어찌 시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she made the cake happily 하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어떻게 써야 되겠다? She made the cake happy. So the cake was happy.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뭐가 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우리말로 똑같이 행복하게 행복하게죠. 그런데 이거는 네 속에 So I was happy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위에 문장에 케이크가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피 네가 와야 된다. 해석은 그녀가 케이크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다 행복하겠지만 이게 된다면 여기는 어떤 시가 와줘야 됩니다. 무슨 설명인지 알겠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만나게 될 시험 문제들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놀랍니까? 이걸 해보세요. 이거. 이걸 해보세요. 이거. 됐습니까? 케이크가 행복했다고? 뭔 소리야? 내가 행복했다고? 오, 맞아. 됐습니까? 예, 필기가 필요한 친구는 동영상 1분 15초에 확인해보세요. 당연히 안 보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I expect him be a successful writer.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뭔 것 같아? 내가 뭐 한다? 내가 기대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성공적인 작가가 되는 것을 나는 그가 성공적인 작가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는 내용인 거죠? 네. 그럼 I expect him to be a successful writer 해야 되겠죠? So he will be a successful writer. 그런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Expect A to do. 됐습니까? 왜요? 바로 앞에 자꾸 조는 녀석이 있어요. 오케이. 다음 대화 내용은 한 문장으로 쓸 때 해리하고 에마가 대화합니다. 해리가 에마 보고 뭐라 그랬어요? Be happy. Be happy. 뭐라고 한 거예요? 행복해져라. 이랬죠. 뭐, 행복하게 뭐 작별 인사했죠. Be happy. 그랬더니 에마가 Okay, thank you. 오늘 해리가 뭐 했다? 해리가 whom? What? To be happy. 그렇죠. 행복해지라. 는 것을 말했다. Tell A to do죠. Tell A to do.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학교 소소형 문제에서.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가 와야죠. 그 다음에 You should stay at home. 맘과 걸이 대화합니다. 맘이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You should stay at home. 그랬더니 걸이 Sure, I will stay at home. 그렇습니까? 네. 너 집에 있어야 돼. 그랬더니 어, 물론이죠.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맘이 뭐 했다? 누구에게? 그렇죠. 더걸에게 뭐 하라 는 것을 하라 는 것을 그렇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말을 안 들어. 그렇죠. 네. 그러면 충고 갖고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뭐 했다 시켰다. 그럼 여기도 바뀌겠죠. Stay at home 이렇게 바뀌겠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달라진다는 거. 오케이, 맨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맨이 뭐라 그래요? Will you marry me?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워먼이? Of course. 그래서 그 남자가 물어본 건 아니죠. 그 남자가 뭐 했다? 요청했다죠. 누구에게? 그녀에게. 뭐 하자는 것을? 하자는 것을. 어? Ask A to do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그는 ask 때 했다. Whom, her, what to marry him 하자는 것을. 그래서 이거 틀렸죠. 뭐야? 뭐로 고쳐야 돼요? Himself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올 이 말은 누가 할 행동이야? He가 할 행동이야? Her가 할 행동이야? Her가 할 행동.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 보호라 그래? 목적격 보호라 그래? 목적격.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어라 그래? 목적. 목적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대한 himself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 배열하고 뭔 소리 하는 건지 생각해 보기. Him, I think fat. 그러면 누가 뭐 한다? I가 think 한다. Whom? Him. How? Fat. I think him fat. I think him fat. 됐습니까? I think him fat 하면 뭐 뜻이겠어요? 그러면 think A?
어떤 이죠? 어떤 A 어떤 A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몇 형식? 5형식. 5형식 똑같은 내용을 3형식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 I think that he is fat. 그렇죠. I think that he is fat. 해도 똑같은 게 가능하다. 그럼 think는 5형식 표현도 가능하고 3형식 표현도 가능하다. 아까 누가 이랬더라? 누구도 그랬더라? 그렇죠? 네. Find A, 어떠냐면 A가 어떤 사실,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깨닫다. Find that 주어 동사하면 누가 뭐뭐 한다는 것을 깨닫다. 그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elected president her day.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일단 누가 뭐 했다 해서 누가 자리에는 하나밖에 못 오네요. 누가 데이가 뭐 했다? elected 했다. whom? her. what? president. 그래서 망했죠. 그러니까 they elected her president.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그들이 선출 했다. 누구를? 그녀를. 뭐로? 대통령으로. So she was president. 그렇죠. So she was president. 그래서 그녀는 뭐였다?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었다. 지금은 뭐예요? 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아 몰라? 모르죠. 됐습니까? 현재 상태에 대해서 모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8월 15일날 모여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found가 동사일 건데 주어가 될 수 있는 녀석은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누가 뭐 했대요? he가 found 했겠죠. what? the question을 어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뭔 소린 거야? 그는 그 문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됐습니까? He found the question difficult, so the question was difficult. 그래서 그 문제는 어땠다? 어려웠다. 계속해서 몇 형식 문장이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어? 두 형식 문장이라는 거. 근데 find는 어떻게 해도 되는지 알죠? He found that the was difficult. 이렇게 몇 형식도 된다? 3형식 된다. 그러니까 find A 어떤 find that 완벽한 문장. 누가 뭐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누가다 하면 이거 가지고 뭐 you가 있고 play가 있고 we가 있고 want가 있고 더 피아노가 있고 to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말부터 먼저 쓰면 누가 뭐 한대요? 우리는 그렇죠. 원한다는 얘기죠. 누가 뭐 하기를 우리는 네가 피아노 연주하기를 원한다. 아 피아노 좀 쳐봐 이 말이죠. 그럼 누가 뭐 한다? 네가 원트 한다. 네가 원트 한다. whom? You. 누가 한 행동? 플레이 더 피아노. We want to play the piano.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 지나간 시험 범위에 나왔던 거예요. We want to play the piano. Want A to do. 5형식.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부정사 목적어. 그러면 더 무비가 뭐 했다? 메이드 했죠. 누구를? 뭐 하도록? 됐습니까? 웃고 있는 중인 나를 시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러면 to rap 됩니까? let 됩니까? 전부 다 안 됩니다. 어, 선생님 시제 일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make a 동사 원형 단 so
아이가 래프를 하는 거야. I was rapped야. I rapped야. I rapped. I rapped. 아이가 래프를 하는 거야. 래프를 당하는 거야. 그 조건일 때 동사 원형이라고. 됐습니까? 얘가 이 행동을 당해야 될 때는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2점 밖에 넣던 시를 넣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I watched the light,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네요. 그러면 내가 뭐 했어요? 봤죠? 네. 뭐를 봤어요? The light, 불빛을 봤죠? 전구, 전등 같은 걸 본 거죠? 전등이 뭐 하는 거? Go out 하는 것을. 그렇죠. 난 전구가 나가는 걸 봤다. 그니까. 그러면, 여기에, saw. So, the light went out. 그렇죠. So, the light가 뭐 했다? Went out 했다. 전구가 나갔다. 그러면, light가 go out을 한 거예요? go out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능동 관계라 해, 수동 관계라 해? 능동 관계. 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원이요. 그러면 to go out 됩니까? 그러면 went out 됩니까? going out 됩니까? 되죠. what이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 그쵸. going out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그쵸. going out 하고 있는 light를 봤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go out 되고 going out 되는데 그 이유는 얘는 watch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made는 무슨 동사로서 사용했어? 그렇죠.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elped him. 내가 그가 뭐 하는 걸 도와줬단 얘기야? 수학 공부하는 걸 도와줬다. 그럼 I helped him study math. 그렇죠. to study math는 안 되죠? 돼요. 되죠. 왜? help가 뭐라서? 그렇죠. 준사역 동사라서 study math 되고 to math도 된다. 둘 다 답입니다. 그럼 studying math는 될까요? 아니요. 예, 안 되죠. 왜? 얘는 무슨 동사의 일종? 사역 동사의 일종이죠. 현재 분사 못 오죠. studied 됩니까? I helped him study the math. He가 study를 하는 겁니까? study를 당하는 겁니까? study를 하는 거예요. So, he was studied야. he studied야. he studied. 그렇죠. he studied math. he가 study를 하는 관계죠. 무슨 관계? 그렇기 때문에 to do not do가 된다. help 분사형 같은 게. 됐습니까? 네. Did you hear someone sing? 하면 되겠어. 너는 뭐 했니? 들었니? 누군가가 뭐 하? 노래하? 무엇을? 넌 누군가 노래하는 거 들었냐? 됐습니까? To sing 됩니까? Singing 됩니까? 네. 노래하고 있는 누군가를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Sing도 되고 Singing도 되겠죠. Did you hear someone singin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바라겠다. 오케이. We will let you knowing about it. 뭐의 문장이네요? 오케이. 일단, 우리가 뭐하게 할 거다? 우리가 내버려 둘 거다. 뭐 허락할 거다. 맞아, 우리가 내버려 둘 거야, 허락할 거야. 누구를? 뭐 하는 것을? 그것에 알도록 것을. 우리가, 네가 그걸 알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가 너한테 그거 알려줄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런 뜻인데요. 당연히 knowing이 아니고 know가 돼야 되겠죠? to know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new 됩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럼 knowing 됩니까? 왜 안 됩니까? let이 사역 동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거는 되고 됐습니까? we let you know about it. 진짜요?
누가 뭐 했다? 아, 내가 봤죠? 누굴 네. 봤어요? 슈퍼맨을. 슈퍼맨의 하늘 나는 것을 봤죠? 네. 나는 슈퍼맨의 하늘 나는 것을 보면 돼, 안 돼? 하늘 나, 봐야죠. 됐습니까? 네. 그럼 하늘을 날고 있는 슈퍼맨을 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뭐도 된다? Flying in the sky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ly가 아니고 flying이 왔을 때 fly도 되고 flying도 됩니다. 근데 flying이 왔을 때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관로를 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다 뭐? Who was? 그래서 I saw Superman who was flying in the sky. 됐습니까? 네. 그 말은 역근을 읽게 하면 여기 어떻게 된다는 얘기? 여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고 여기에 flying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는 무슨 시가 무슨 시 된 거다 하다 시가 그렇죠 동명사 된 거니까 충분히 이 역할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을 날고 있는 슈퍼맨을 봤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he had his son watering the grass 그렇죠? 네. 그러면 물 주고 있는 아들에게 뭐 했다? 시켰다 물 주고 있는데 야 물 좀 줘라고 시키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그래서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할 행동을 현재 분사로 표현하지 못하고 원형 부동사인 뭐 여기엔 water the grass 이 형태로 표현 he had his son 그가 뭐 했다? 그가 시켰다 누구한테? 아들한테 뭐 하라? 으흠 잔디밭에 물 주라? 으흠 시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뭐 했다? 펠트 했죠? 뭘 펠트 했습니까? something이 나를 뭐 하는 것? 그래서 너는 뭔가가 날 치는 것을 느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동사니까? 지각동사 그러니까 to strike me가 아니고 strike me 또는 striking me 그렇죠 나를 치고 있는 뭔가를 느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나를 치고 있는데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치고 있는 뭔가를 느꼈다 그렇습니까? I felt something strike me 또는 I felt something striking me 치고 있는 중인 나를 치고 있는 뭔가를 느꼈다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을 관로 안의 단어로 바꿔 문장을 다시 써라 Please allow 제발 뭐 해달래요? 뭐 follow? 허락해라 제발 허락해주세요 누구를? 나를 뭐 하는 것을? 그렇죠 to eat chocolate 하는 것을 제발 제가 초콜릿 좀 먹도록 허락해주세요 됐습니까? Please allow me to eat chocolate 왜 못 먹게 할까? 무서워서 살이 너무 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allow 뭐 하다 허락하다 allow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됐습니까 그럼 허락하다라는 또 다른 동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 네 그렇죠 제발 뭐 해주세요 please 네 let 해주세요 누구를 me를 네. 뭐 하도록 eat chocolate 그렇죠. 똑같은 뜻인데 please let me eat chocolate 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선물을 하나 줘야 돼. 렘메이 초콜릿. 그 다음에, He asked me to exercise a lot. 어? He가 뭐 했다? ask 했다 누구한테 예. 무엇을 하라는 것을 운동 많이 하라는 것을 뭐 했다? ask 뭐 했다? 그렇죠 he asked me to exercise a lot 그는 나에게 운동 좀 많이 하라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근데 요청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가 뭐 했다? 시켰다 had 했다 시켰다 누구 보고? 미 보고 뭐 하라고? 엑서사이즈 얼라타 네? 엑서사이즈 얼라타라고
Well, he had me exercise a lot. 뜻은 비슷해. 근데 요청했다니까 to 고요 시켰다니까 to 고요 됐습니까? 어? 헤드 시켰으니까 여기 운동하는 거 과거니까 이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된다니까요. Exercising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가림. 아가림 가시 뭐 캔시 뜻이 많은데 아가림 to carry the heavy box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get a to do죠. get a to do는 뭔 뜻이라고? get a to do가 무슨 뜻이라고?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 됐습니까? get이 뜻이 많지만 get a to do의 구조로 사용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네. 난 그에게 무거운 상자를 옮기라고 시켰다. 근데 똑같은 표현은 나는 시켰다. I made whom? him. What? carry the heavy box. 그렇죠. I made him carry the heavy box.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made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시키다.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동사라 그러는데? 하여구나. 그러면 목적어가 할 행동을 원형 부정사로 표현해야 한다. 됐습니까? 차이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난다. He가 care를 합니까? 그가 운반을 합니까? 그가 운반을 당합니까? 운반을 합니다. 됐습니까? 네. I got him carried to the hospital. 이건 뭔 뜻일까? 나는 샀다. 나는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만들었다. 난 그를 병원으로 보냈다. He가 캐리를 한 거야? 캐리를 당한 거야? 그렇죠. 그가 옮겨준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무조건 캐리가 와야 돼가 아니고 이 내용이 그가 상자를 옮긴다는 내용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움직인다.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 문장 방금 보고 이거 틀렸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get은 회비 안 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여기에 to도 넣어야 됩니다. 아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려면 근데 무슨 뜻이라 해야 돼? 나는 그가 옮기라고 시켰다 이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옮기라고 시킨 게 아니고 그가 옮겨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 하고 싶단 말이야. 병원으로 옮겨지도록 만들었다. 그럼 이때는 얘가 여기에 힘이 캐리를 해 캐리를 당해 캐리를 당해 그럴 땐 얘가 와야 돼. 몇 번째여서 입장 맞기도 어떤지 세 번째여서 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자, 얘하고 예의 관계. 얘가 하는 거야, 얘가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옮기는 거야, 옮겨지는 거야. 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관계? 이번엔 수동의 관계니까 입장 바뀐 어떤지 써야 된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뭐 수학 공식처럼 get이 나왔네? 이러면 틀렸지.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나 get은 뜻은 시키다라는 뜻인데 나 사역동사 회비 안 된 거 알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가 그 카페에 들어가 보았네요. 그쵸? 그럼 누가 뭐 끊어 있게 하면 뭐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카페에 들어가 뭐 했다 보았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수호했다. 수호했죠. 훔. 힘. 시제 일치하기니까 엔터를 entered the cafe. I saw him entered the cafe.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entering the cafe,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끊어있긴 이렇게 바뀌겠죠? 네.
나는 어떤 글을 본 거야? 카페에 들어가고 있는 글을 보았다. 오, 여기엔 뭐가 생겨났다? 됐습니까? 들어가고 있는 글을 보았다.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우리가 눈사람 만들게 해줬대. 누가 우리 엄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눈사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만들어요. 그렇죠. 하는 관계도 그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감을 당해. 그렇죠. 능동의 관계라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있게 보면 그는 내가 에세이 쓰는 것을 도와. 누구는 그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에세이 쓰는 것을 뭐 했다 도와주었다. 너는 내가 라이트를 하는 거야. 내가 라이트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 목적어하고 목적격보호가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라고 계속 보고 있어. 나는 그녀가 내 이름 부르는 걸 들었대. 누구는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내 이름 부르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그럼 그녀가 불러요, 불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이 목적어하고 목적격보호가 무슨 관계? 그녀가 부르는 관계. 내가 쓰는 거고요.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부 다이 형태가 온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했고, 두 가지 했고, 엄마가 우리가 눈사람 만들게 뭐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 Our mommy 뭐 하셨다? 렛 하셨다. 누구를 렛 해주셨어? 어스가 행동? Make us snowman. Make us snowman. Our mom, let us make us snowman. 힐, 렛의 3단 변신. 몇 번이어서? 두 번째에서. 그렇죠. 똑같은 표현을 뭐로 바꾸면? Our mom allowed us to make us snowman. 똑같은 뜻인데, allow는 무슨 동사가 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입니다. So we made a snowman. So he entered the cafe. 그러니까 계속 so를 지금 뭐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he가 뭐 했다? Entered the cafe 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So we made a snowman. 똑같은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에세이 쓰는 것을 도왔다. 표현 방법 몇 가지? 두 가지죠. 두 가지죠. 왜두 가지? 지금 쓸이 단어인 help가 무슨 동사라서? 중사역 동사라서. He helped whom? me. me. 모두 되고. To write the essay도 되고, 모두 된다. Write the essay도 된다. 그러니까, he helped me write the essay. He helped me to write the essay. 준사역 동사라서, me가 할 행동, me가 쓰는 거죠. 능동의 관계입니다. 이 형태도 되고, 이 형태도 된다. 거긴 to가 있으니까 정답은 to write the essay 하라는 얘기죠. 그니까, 예, 그 다음, 나는 그녀가 내 이름, 들었다. 아이가 뭐 했다? Heard 했죠. Whom? Her가 하는 행동. For my name. 그러면 내 이름 부르고 있는 그녀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call도 되고, 뭐 된다? Calling my name. 너 된다. I heard her calling my name. 너 된다. I heard her who was calling my name.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딱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쓰겠지. 깔끔한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